헤드라인입니다. 지난 7월 23일 미래 화학산업의 발전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는 화학 네트워크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한월과학문화관에 이어 국립해양박물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동권 개발 사업이 기존 마스터플랜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거쳐 현실성 있는 투자 유치 전략이 수립됩니다. 무더운 밤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울려 퍼진 울산 재즈 페스티벌 그 현장을 양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울산 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화학 네트워크 포럼 창립식 및 제1회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화학 네트워크 포럼은 울산대학교 박종훈 초빙 교수가 상임 대표를, 한국화학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이동구 박사가 소통위원장을 맡았으며, 창립회원은 중소중견기업 CEO, 연구소장, 연구소 및 공공기관 박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핵심 조직은 정밀화학, 환경에너지, 나노바이오, 석유화학, 기술혁신 등 5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화학 네트워크 포럼은 울산 화학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동반 성장 및 상생협력 모색, 그리고 저명과학자 초청 세미나 개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이태성 경제부시장은 최근 울산의 효성과 SK종합화학, SKC 등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는 등 울산 제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어 여기에 화학 전문가들의 R&D 역량까지 더해진다면 울산은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국립해양박물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24일 울산시와 국립해양박물관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서에서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산업핵심기술을 보전 전수하고 미래의 산업 비전을 제시할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해양산업 관련 자료의 교류 및 전시, 교육과 연계사업 추진, 그리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운영에 대한 자문 등입니다. 이에 김기현 시장은 조선 해양 분야에 있어 국립해양박물관의 전시 운영에 대한 경험과 자료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국립해양박물관과의 건립 지원 협약에 이어 7월 말에는 국립중앙과학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7월 24일 강동권 개발 마스터플랜 및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지난 3월에 착수해 오는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울산시는 용역에서 강동권 위상 정립을 위한 개발 방향을 도출하고 창조도시 울산 완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새롭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동 온천지구, 강동 관광단지, 산하 도시개발지구와 산하 관광지구 등 지구별 개발 구상안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동 지역은 바다와 산악, 도시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과 최근 변화된 관광 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강동권 개발 사업의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면 울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강동권 개발 사업은 민자 등 3조 원이 투입돼 전원도시와 관광 휴양 시설이 결합된 국제적 수준의 해양 복합 관광 휴양 도시로 지난 2005년 착수해 오는 2018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국비 확보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김기현 시장이 지난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중앙정부 청사를 방문해 중앙부처별 울산의 주요 현안 사업과 2016년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016년 국가 예산은 현재 중앙부처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심의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 미포와 온산 국가산단 통합 파이프렉 구축 사업 수요조사 설명회가 지난 7월 23일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1,47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온산단지까지 14.5km 구간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통합 파이프렉 구축으로 기업체 간 원료와 완제품, 부산물, 에너지의 상호 교환 등을 통해 생산 효율이 향상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이 공약사항인 울산 수목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7월 21일 울산 수목원 조성 사업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연데 이어 지난 22일 온양읍 상대마을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수목원의 개발 방향과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울산 수목원 조성 사업은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헥타르 규모로 오는 2017년 착공해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열리는 축제 하면 어떤 축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난 5월에 열렸던 장미축제와 국내 하나뿐인 고래축제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벌써 16년째 우리 울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 축제 속으로 양정희 리포터가 들어가 봤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산과 바다, 계곡 등 시원한 곳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곳 중구 젊음의 거리에서는 그 어떤 휴양지도 부럽지 않을 아주 특별한 페스티벌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소문 듣고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젊음의 거리에 위치한 곳인데요. 한 번에 150여 명의 인원 수용이 가능한 전문 공연장입니다. 현재는 문화 소외계층인 어르신들께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영화에 관련된 축제가 진행된 걸까요? 공연장에서는 영화 관람이 아닌 재즈밴드 루나힐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루나힐은 국악과 재즈의 멋진 조화를 이끌어낸 공연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미 국내 최고의 실력파 재즈밴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은 절제되고 세련된 음악을 통해 한여름밤의 낭만 속으로 빠져들었는데요. 이쯤 되니 어떤 축제가 진행되는지 더 궁금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울산에 재즈 페스티벌이 있다는 거를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머, 정말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재즈 페스티벌은 어떤 축제인가요? 일단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최장수 16회째 되는 재즈, 울산 재즈 페스티벌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신인 재즈 밴드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젊은 재즈 밴드를 위주로 하고 있는 축제, 그 재즈 페스티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제16회 울산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총 13개 팀이 참가해 50분씩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공연하는 뮤지션들도, 이곳을 찾는 시민들도 축제에 푹 빠져 마치 미니 콘서트를 방불케 하네요. 재즈 페스티벌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페스티벌 할 때마다 꼭 찾아가서 보는 편인데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냥 너무 좋아요. 음악 감상하면서 이런 공연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울산이 문화적으로 뭐 소외되어 있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행사나 이런 페스티벌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울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페스티벌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마치 모두가 짰다는 듯 갑자기 공연장을 나서는 시민들.
아니 그러면 이제 끝이 났는데 우리 커플 두 분 데이트하고 계신데 또 어디 가실 거예요? 네, 건너편에서도 M쇼터라는 곳에서 공연을 또 하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면서 보고 또 다른 스테이션을 있으면 또 이동을 하고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스테이지를 보려고 이제 M쇼터로 이동하려고요. 네, 이번 축제는 두 개의 공연장에서 열렸는데요. 다음 공연을 준비하는 시간조차도 잘 활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네요. 이전 공연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또 다른 공연장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은 울산 유일의 재즈 라이브 클럽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울산 언더그라운드 뮤직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연장에서는 여유롭게 재즈의 선율을 느꼈다면 이곳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로 재즈를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울산을 대표하는 인디밴드 룬디마틴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들만의 어쿠스틱 음악이 여름밤을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네요. 이 페스티벌은 실력 있는 신인 재즈 뮤지션을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데요. 덕분에 매년 젊은 층을 위주로 한 마니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재즈 페스티벌이 오늘까지라고 들었는데 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올해는 이제 어제랑 오늘이랑 이틀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네, 내년에 또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울산 시민 여러분, 저도 이제 재즈를 하면 소수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만 즐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충분히 대중분들도 즐길 수 있는 음악 같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도 내년에도 또 재즈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여하셔서 이 재즈의 매력 속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재즈 페스티벌 현장에서 양정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발전사를 보여줄 자료 또는 전시 유물을 울산 박물관에서 기증받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8월 14일 안티고네 연극을 준비하는 두 죄수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아일랜드를 기획 공연합니다. 울산신문 창간 9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보도한 사진을 파노라마로 엮어 오는 8월 3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합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